용역사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국토부에는 전혀 모습이 안 보인다. 의사결정 과정에.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선택적이고 부실하다는 거고. 자, 장관님. 이 노선이 BC가 0.83이고 AHP가 0.5. 잠깐요. 말이에요. 저기 아까 너무 제가 뭐 일일이 대꾸할진 않겠습니다만 시간도 없어서 아까 국토부가 주도를 못하고 용역사에 끌려갔다 그러면은 외압 아니 장관님 제가 언제 외압 외압은 성립이 안 되겠네요. 그죠? 아니니까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제가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장관 지금 맹 의원님이 주장이 맞으시면 외압은 불성립 아닙니까? 자 장관님 저 질의 중이니까 질의를 듣고 예. 답변하세요. 되질문하지 마시고요. 자, 예. 30분은 30초는 더 아니 그냥 하세요. 얼른 얼른. 자, 지금 AHP가 0.508이에요.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? 장관님이 이해하시는 0.508. 이거는 경제성이 없다는 건데 경제성이 없는데 정책적으로 한다는 그렇죠. 얘기죠. 정책적으로 예. 결정된 거예요. 자, 다음 화면 보세요.